올해 고물가와 소비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백화점들이 내년 짠물 경영에 돌입합니다. 우수 고객의 기준을 높이거나 혹은 혜택을 줄이는 방식인데 미리 확인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.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. 정보윤 기자. 네, 정보윤입니다. 네, 내년에 백화점 VIP 등급의 기준 어떻게 바뀝니까? 네, 우선 롯데백화점은 VIP를 블랙과 에메랄드, 퍼플, 오렌지, 그린 등 5개 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요. 에비뉴의 퍼플 등급은 구매 실적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상으로, 오렌지 등급은 1,8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오릅니다. 신세계 백화점은 본점과 강남점, 센텀점, 대구점 등 대표 점포들의 시설 이용 기준을 상향합니다. 퍼스트 라운지에 입장하기 위한 기준 금액은 4천만 원에서 4,500만 원으로, 멤버스 라운지는 2천만 원에서 2,5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. 이 네 점포에서는 발레 파킹 기준도 기존보다 500만 원씩 더 오릅니다. 네, 그리고 현대식품관, 여기 프리미엄 이미지가 있어서 강남권의 주모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여기도 변화가 있다고요? 네, 현대백화점 식품 전문 온라인몰 투홈은 내년 1월 1일부터 우수 고객에게 제공되던 할인 혜택을 축소합니다. 월 100만 원 이상 구매한 레드 등급에게 제공되던 8% 상시 할인 혜택은 6%로 줄어듭니다. 60만 원 이상의 오렌지 등급은 6%에서 4%로, 40만 원 이상의 옐로우 등급은 4%에서 2%로 감소합니다. 가장 낮은 등급인 그린에겐 2% 할인이 주어졌지만 내년부터는 등급 자체가 폐지돼 혜택이 없습니다. 소비 침체가 길어지면서 유통가가 일제히 우수 고객 기준을 상향하고 혜택을 줄이는 등 긴축 경영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. SBS 피드 정부인입니다.